등산으로 유명한 제주도 성산 일출봉. 자, 무슨 일이라도 벌어진 걸까요?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몰려있는데요. 그들의 시선을 쭉 따라가보니 어우 귀여운 걸 이달씨가 있었습니다. 자, 이날 이달씨는요 다음 달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 마이걸 촬영 자체도 내려왔는데요. 제 옷인데요. 네. 그냥 편하게 그냥 나온 거예요. 저 나이 어려요. 나이 22밖에 안 됐어요. 그린로즈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안방극장을 찾은 이달씨. 이번엔 하노이 신부에서 열연했던 이동욱씨와 호흡을 맞춘다고 하는데요. 저도 촬영장 분위기 미리 익혀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다혜씨 어떻게 하나 이렇게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같이 그래도 있으면 어느 정도 좀 모양새는 좋지 않을까 해서 모양새 때문에? 신이 꽤 기네요. 금방 끝났죠 여기서. 극중 이달씨는 사기꾼 아버지 때문에 여러 곳을 떠돌며 쫓겨다니는 신세인데요. 덕분에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통하고요. 주변에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순발력까지 갖춘 귀여운 사기꾼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돈 좋아하고요. 거짓말 굉장히 잘하고요. 순발력이 되게 뛰어난 그런 귀여운 사기꾼 역할이에요. 다혜씨 보면 쉽게 그 사기꾼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지가 않아서. 그쵸? 확 바꿔드릴게요. 아이, 그동안이 거짓말이었어요. 사기 너무 열심히 하고 거짓말 잘하고 그동안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기존 드라마에서 무겁고 진지한 역할만 맡았던 이다혜씨는 그동안 꽁꽁 숨겨둔 발랄함을 유감없이 선보이는데요. 카톡해! 표정으로 이렇게 막 재밌는 표정하는 CF 있잖아요.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CF요? 좋죠. 어떻게 지금까지 이걸 숨기셨어요?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뻔뻔하지만 결코 미워할 수 없는 귀여운 사기꾼 이다혜 씨와 재벌 후계자 이동욱 씨가 펼치는 좌충우돌 로맨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제주도에 좋은 풍경 많이 다녀왔습니다. 네, 이번에 특히 시청자 여러분,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저희 드라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